네, 안녕하세요. 포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IT 보안 솔루션 개발로 이렇게 진로를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야 할까?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웹 개발자로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 IT 보안 솔루션 개발은 한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그렇지만은 이제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하고 이제 금융권으로 보안 담당자로 있으면서 여러 보안 솔루션들을 이제 접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된 개발자들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서로 협업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완성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접했던 그런 솔루션들을 이제 보면서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은 좋겠구나,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솔루션 개발 쪽으로 진로를 선택한다. 특히 IT 보안 쪽으로 한다면요. 신경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힘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IT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하시다가 이제 좀더더 안정적인 직장들을 좀 얻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몸값들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이 IT 보안 쪽으로 진로를 또 바꾸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시 또 그냥 IT 보안이라는 부분에서 보안이라는 단어를 떼고 다시 또 IT 프로그램 쪽 개발 쪽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신경 쓸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도 분명히 이제 보안적인 요소들은 거기 안에 이제 포함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IT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 그 다음에 어떤 공격, 침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 단계부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은 뭐 재밌다? 뭐 그렇게 뭐 재미 요소로만 따지면은 그 IT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재미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것들은 다 차단을 한다거나 탐지를 한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해킹이나 보안 쪽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공격자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내가 막아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정말로 즐겁게 할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는 할수 있겠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안 담당자로 있으면서도 그렇게 재미있어서는 없었습니다. 자, 그거하고 또 달리 여러분들이 IT 보안 솔루션 개발 쪽으로 우선 진로를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우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실무에서 어떤 솔루션들을 각각의 영역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선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무를 지금 현재 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솔루션들을 사용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세미나나 그런 곳을 방문을 해서 이제 여러 솔루션들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시는 것이 우선은 좋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 네트워크 보안 장비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안 담당자일 때 경험을 했던 보안 솔루션들이에요.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그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을 했던 그런 솔루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이 나중에 보안 담당자를 하시던, IT 보안 솔루션 개발을 하시던, 아니면은 개발자로서 보안 담당자를 접할 때도 우리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도 꼭 알아야 할 그런 필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네트워크 보안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침입 탐지 시스템, 우리가 IDS, IPS 이런 시스템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화벽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웹 방화벽이 있겠죠. 그다음에 제일 앞에 디도스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AP 공격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죠.
워낙 공격들이 예전처럼 그런 단순한 공격들이 아니고 지능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공격들을 탐지할 수 있는 전체적인 흐름들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들을 그려나가는 그런 APT 공격 탐지 솔루션들, 그 다음에 이제 웹쉘 탐지 솔루션들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보통 보안관제 업무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요즘은 다 수용을 하고 있지만은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겠죠. 외부에서 내부 쪽으로 내부 서비스 대역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이제 보안관제 하시는 분들께서도 경험하는 그런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개발을 할 때도 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위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IT 보안 솔루션 개발자분들이 많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벤더사 쪽에서 어떤 하드웨어 위에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장비들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습니다. 거기 위에다가 어떤 패턴들을 더욱더 올린다거나 어떤 기능이나 어떤 패턴이나 그런 것들을 더 설계한다,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주요적으로 많이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단말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업무에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나 아니면 USB,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그런 PC 통제 솔루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문서 내에 개인정보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외부에다가 뭔가 메일에다가 이렇게 보냈을 때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이라는 것이 탐지를 하고 이제 못 보내게 차단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계망, 여러분들이 망분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망분리만 해서는 안 되겠죠. 망분리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트워크를 분리시키면 돼요. 그리고 인터넷을 차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업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해야 할거 아니에요? 기존에 했던 업무들이 못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망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무들을 계속 연속성을 지니게 하는 것들이 바로 망 연계망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유튜브 강의들은 제가 한번 올렸습니다. 자세하게 제 설명을 드렸어요. 망분리하고 망 연계망 솔루션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DLP하고 DRM.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들이나 그 다음에 이것들을 문서들을 작성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외부에다가 유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DLP하고 DRM이라는 것은 솔루션은 항상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RM으로 암호화를 하고요. 그 암호화된 것들을 혹시나 외부에다가 풀어가지고 가져가면 또안 되잖아요. 그 권한에 따라서 풀 수도 있고, 못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탐지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DL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요것이, 요 다섯 개가, 요 다섯 개가 거의 연계돼가지고 움직여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요 관련된 것들은 기회가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흐름도, 네트워크 흐름도나 아니면은 이제 권한과 관련된 것들을 좀더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아무튼 요 다섯 개의 그런 이벤트, 로그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보안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단말 보안 솔루션도 굉장히 많겠죠? 직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제할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항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솔루션 개발과 관련된 것들을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뒤에서 좀더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웹 서비스, 웹 기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CS 기반일 수도 있고, 모바일 기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웹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도 솔루션이란 것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이제 고객들이 안전하게 그것들을 거래를 하고 어떤 게임 같은 것들을 한다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런 보안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겠죠. 의도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웹브라우저. 우리가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금융권 기반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금융권 쪽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융권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보안 정책들, 규제나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요. 무조건 첫 번째 적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의 자산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부터 먼저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웹 브라우저에서 어떤 금융 업무들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솔루션들이 설치가 됩니다. 잠깐 뒤쪽에 장표를 보시면은 이런 솔루션들이 막 설치가 돼요.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예전 화면입니다. 예전에 설치됐던 프로그램 화면인 것이고요.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은행입니다. 신한은행 쪽에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 사례를 보는 것이고요. 위쪽에는 관련된 그러한 그 암호화통신입니다. 이니세이프 같은 경우는 암호화통신과 관련된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브라우저. 우리 개발자 도구들을 탐지를 해서 차단을 한 어떤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샌드박스 형태의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접근하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브라우저에 딱 쳐지는 것이 보시겠죠? 그래서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다. 아니면은 해커들한테는 이제 하지 마라. 이러한 어떤 경고 메시지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솔루션들을 막 많이 설치하게 됩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국세청 쪽에서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증명서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굉장히 개인 정보들이 많이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 곳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설치가 됩니다. 이 정도만큼의 보안 솔루션들을 정말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커 입장에서는 이러한 솔루션들을 우회를 해서 이것들을 개인정보들을 가져가려고 하겠죠. 증명서 같은 경우에도 이것들을 위조나 변조 같은 경우를 해서 이제 증명서들을 뭐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을 다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나리오, 우리가 해킹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다 펼쳐놓고 기획을 하고 거기에 맞게 기능들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능들을 구현을 할 때는 거의 다 대부분 어떤 사용자들이 다 윈도우즈 사용자죠.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즈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이제 맥 OS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좀 설치를 좀 프로그램들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를 사용하지 않고 리눅스로 전환을 한다고 발표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리눅스 기반의 그런 백신 같은 경우나 이런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하나씩 하나씩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모바일과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기반의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솔루션 개발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플랫폼들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 관련된 운영체제 같은 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련된 서비스들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추세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루팅 탐지라고 하죠. 그런 플랫폼 변경 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독화, 무결성 검증 같은 경우도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앱들은 뭐 이런 것들을 뭐 설치 안 하는 그 보호를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금융권 같은 경우나 뭐 게임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엔 지금은 이런 보안 솔루션들을 하나씩 하나씩 입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IT 보안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머신러닝, AI 탐지, 뭐 기술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프론트 쪽이 아니고 이제 뒤쪽으로 우리가 서버단이나 그쪽으로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탐지 기법들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머신러닝 AI 탐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 개발 쪽에서는 이제 뭐딱 갔을 때 이제 프론트 쪽을 좀 많이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급 개발자분 같은 경우는 그다가 점점 이제 뒤쪽으로 이제 뒤에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을 이제 메인으로 어떤 엔진이나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이나 AGI 탐지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쪽으로 솔루션 개발 쪽으로 가는데 뭔가 기존에 있던 솔루션들을 어떤 탐지 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인원들을 뽑는다. 근데 그거를 이제 초급자부터 뽑는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쪽도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머신러닝과 AI 탐지에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하지만은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책들은 없습니다. 거의 많이 없어요. 해봤자 악성 코드 쪽, 악성 코드 탐지 쪽하고 관련된 것들이 몇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IT 보안 쪽에서는 이 머신러닝과 AI 탐지에 대한 기술들이 살짝 캐스천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하면은 윈도우즈 사용자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정보, 개인 PC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것들은 윈도우즈 프로그램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윈도우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MFC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C샵을 이용한 MFC 프로그램 뭐 시뿔뿔, 그 다음에 C샵 뭐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잘 잡아야겠죠. 내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 것이냐, 어떤 것에 좀 흥미가 더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웹과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솔루션들이 전환들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윈도우즈 방식보다는 이제 모바일과 이제 웹을 기반으로, 특히 이제 사용자들이 모바일을 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웹 기반의 그러한 것들을 많은 솔루션들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취약점 진단 도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게 프로그램, 이제 그 서버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진단을 하는 개념들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웹 기반 물론 이제 안에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안에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윈도우즈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시연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쪽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웹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 진단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그 서버에다가 뭔가 값들을 전달하는 것들, 앞에 프론트 같은 경우는 다웹 기반으로 좀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요. 특히 소스 코드 진단 같은 경우는 현상 관리 솔루션들하고 많이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가 개발자가 개발을 하고 난 뒤에 그거를 소스 코드 진단들이 자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결과 값들이 현상 관리 솔루션으로 다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하나의 프로젝트 관리들이 되는 것이죠. 그걸 웹으로 이제 다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웹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냐는 것은 뭐 거의 다 JSP 기반이나 자바 기반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이제 파이썬 기반의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좀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크 같은 경우나 뭐 디장고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는 어떤 솔루션,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딱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이 결과 값들이 나오면은 좀더더 보기 편하게 만든 것들이 이제 웹 기반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나 그 결과를 이제 모니터링 할수 있는 그런 페이지들은 또 외부로 개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외부로 개발되는 그런 결과 값들이나 아니면 통합 로그 시스템의 그러한 페이지를 만드는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꼭 IT 보안만이 영역은 아니겠죠. 일반적인 IT 웹 개발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만이 이제 보안과 관련된다 보니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했던 이런 장비들, 이런 솔루션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공부를 할 때도 그쪽 방향으로 좀더 공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IT 보안 솔루션 개발로 진로를 선택했을 때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언제나 댓글을 주시면은 좀더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있게 한번 또 다루도록 할게요.